제발 내 전화 좀 받아. 네가 걸어주면 좋겠지만 그건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걸게. 자, 음식 나왔습니다. 자, 맛있게 드세요. 네. 어, 혜나 씨. 아, 제부. 어쩐 일이에요? 혼자 왔어요? 제 미수 연락 없었습니까? 아니, 마누라 어디서 찾아? 미수 전화 없었는데? 미수가 우리 집에 온다 그래요? 아니요. 기다리고 있었어? 네. 타. 준이 태권도장 갔다 왔어? 네. 오빠, 우리 어디 가요? 맛있는 거 먹으러. 준이 뭐 먹을래? 준아 맛있어? 맛있어요. 아빠 것도 먹어봐. 어때? 맛있어요. 준아, 정말 왕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? 네. 알았어. 아빠, 꼭 서영이 아줌마랑 결혼해야 돼요? 약속했어. 아빠 서영이 아줌마 좋아해요? 그러려고 그래. 나야, 준이랑 저녁 먹고 있어. 준이랑 얘기 좀 하려고. 우리 얘기? 나도 가면 안 돼? 준이하고 둘이 하고 싶어. 알았어, 나중에 전화해. 준이한테 우리 결혼 얘기한대요. 제가 그랬어요. 다 알고는 있겠지만 정식으로 얘기해주라고요. 아휴, 가지가지 복잡하기도 하다. 얘기하는 게 뭐가 복잡해? 새할아버지까지 계신 집안이다. 어른들한테 잘하고 특히 애한테 잘해야 한다. 내가 낳은 자식하고 다르다는 거 너도 알겠지? 조부님은 여전히 널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 분이다. 단지 결혼 문제는 한군한테 맡기시겠다는 생각이시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거야.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. 걱정 마세요, 아버지. 저 잘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. 마음으로 해. 겉으로만 하지 말고. 걱정 마시라고요.